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일광신도시. 지난해 초 입주가 시작되면서 신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건너편은 상황이 딴판입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듯 노후된 주택 건물이 즐비하고 좁은 골목을 따라 펼쳐진 어촌의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6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신도시가 도로물어서 신도시 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 이 구도시가 많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고 개발도 너무 지금 좀 미비해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구도심과 신도시의 격차는 이미 시작된 상황. 기장군은 도시재생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기장군은 이곳 일광면사무소를 구도심과 신도시의 화합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문화복지공간을 더해 도시재생의 중심시설로 만드는 겁니다. 지은 지 33년째 제대로 된 주차공간도 없는 일광면사무소는 116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특히 지하에 차량 45대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복지 서비스는 물론 가족 중심의 통합 돌봄 시설과 스마트 문화체육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3월 달에 설계 공모를 해서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준공은 2023년 7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주민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제대로 된 문화시설이 없어 결국 일광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시설도 있고 아동, 복지시설도 있고 커뮤니티 공간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도시 분들이 그 신청사를 많이 또 찾아오시고 또 지역 발전에도 도움도 되시고. 올해는 일광면의 읍승격 준비도 한창인 상황. 일광의 발전을 꿈꾸며 신구 화합의 중심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휴식 공간과 문화 공간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상생하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서로 만들어서 같이 공존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같이 만들어 가야. 스마트 문화 복합 공간이 될 일광 면사무소. 면민 모두를 아우르는 중심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장보영입니다.